초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지역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지방은행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적이 성장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선 은행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DGB 금융지주의 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3대 지방금융지주의 마티형격인 BNK금융은 3분기에 비교적 선방한 실적을 냈습니다. 경남은행이 부진했지만 핵심 계열사인 부산은행이 20%대 순이익을 내며 방어했습니다. JB금융지주의 경우 2분기보다 순이익이 19% 줄었지만 3분기 누적으론 사상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취임 후 리스크와 재무 책임자를 교체한 김기홍 회장의 내실 경영 기조에 따라 충당금을 넉넉히 쌓으면서 미래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올 4분기부터 2020년까지 캐피탈에서 약 2조 원 상당의 차입금이 청원되면서 그룹 NIM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B금융의 각종 핵심 지표는 모두 업계 최상위권입니다. 총자산 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 순이자 마진 등에서 눈에 띄게 앞섰습니다. 반면 DGB금융지주는 실적 하락세가 완연합니다. 3분기 순이익이 2분기보다 28% 급감하면서 700억 원을 겨우 넘겼습니다. BNK금융의 60% 선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인수합병 등 지난해 하반기 단행했던 M&A 효과가 무색해졌습니다. 영업력을 나타내는 총영업이익도 14% 줄어든 가운데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모두 뒷걸음질 쳤습니다. DGB금융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대구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이 업계 최고인 70%에 달할 정도로 편중돼 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이 침체를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DGB금융은 은행증권 복합점포 브랜드인 디그니티를 최근 수도권에도 런칭하는 등 리테일 영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DGB금융의 첫 외부 출신 CEO인 김태호 회장의 행장 겸직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